선생님을 말을 끊을 못하게 하는 애들이 ADHD. 과잉행동 후행자. 이게 서울 지역 신경정신과 청소년 신경정신과에 오는 10대 질환의 1, 2, 3위입니다. 신경정신과에 오는 3위가 ADHD고 위키피디아의 전세계아동의 3.5%가 ADHD입니다. 그럼 하나급에 몇 명입니다? 자, 그러면 한 명? 많으면 3명. 수가 없는 분은 5명. 그러면 5명이 그런 애들이 있어요. 초등에서 저희 집사람도 2교시에 초등 선생님들 위해서 그 학습자료 만드는 뭐 잠깐 소개를 할 텐데 해마다 지금 중증의 ADHD 애들이 막 열받으면 열받는다고 애가 침을 우물우물 모아가지고 급식하는데 그 밥통에다 침을 그런 애들이 한 반에 한 명 내리면 세 명.